자, 어땠을까요? 이 릴리와의 결혼 생활. 자, 이 릴리와의 결혼 생활 잘 했다면 제가 드뷔시를 낭봉꾼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러시아 후원계의 데모 폰메크 부인의 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춘기를 막 접어든 딸 소냐에게 18살 드뷔시는 결혼을 하겠다고 하죠. 그러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프랑스 파리에서 만났던 아마추어 성악가 마리 바니에 부인과의 열애설. 네, 맞습니다. 바로 유부녀와의 사랑 이야기였죠. 하지만 남편이었던 앙리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 드뷔시는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태리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드뷔시에게 나타난 여인, 청순하고 가련하고 지고지순했던 그런 여인, 바로 가브리엘 디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관계가 워낙 복잡했던 드뷔시로 인해서 이 디퐁, 권총 자살을 하게 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퐁의 친구이자 지인이었던 패션 모델인 릴리 택시에, 패션 모델이었던 릴리 택시에와 눈이 맞게 되죠. 결국 결혼 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남봉꾼 드뷔시의 2편, 1편의 이야기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봐주실 때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정말 요점만 말씀드렸는데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남봉꾼 드뷔시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컬천TV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드뷔시는 헌신적인 내조를 했던 여인 가브리엘 디퐁을 뒤로 하고 자기의 지인이자 디퐁의 친구였던 패션 모델인 릴리 택시에를 만나 눈이 맞게 됩니다. 드뷔시는 헌신적인 여인 가브리엘 디퐁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이름 석자 드뷔시를 정말 전 세계에 알릴 만큼 유명한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작품이 바로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었습니다. 드뷔시는 가브리엘 디퐁과 10년간의 동거 생활을 하지만 가브리엘 디퐁을 이야기를 할 때 자기와 이 지적인 부분에서 잘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헌신적인 디퐁의 이 내조는 아마 드뷔시도 분명히 감사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걸작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발표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 드뷔시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태생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말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드뷔시에게는 정말 잘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신의 오 전주곡으로 인해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드뷔시는 가정보다는 사회생활에 더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충실할 수가 없었겠죠.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드뷔시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드뷔시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 였는지 보다도 지금의 모습, 그러니까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발표할 당시에 유명해진 드뷔시의 모습을 보고 좋아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많은 또 지인들 또 많이 생기게 되고 많은 예술 쪽의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여자들도 만나게 되고 참 그러니까 또 듀퐁에게는 관심도 안 두게 되고 듀퐁은 이 드뷔시의 이 안주머니에서 이 메모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메모장의 내용들이 굉장히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눴던 그런 메모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메모장을 본 이 듀퐁은 권총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미수에 그쳐서 정말 다행이죠. 뭐 하여튼 드뷔시는 그 당시에 여자 가수와도 뭐 약혼을 했다 파혼을 하기까지도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자신과 지인이었던 그리고 거기다가 듀퐁의 친구였던 패션 모델인 릴리 택시에와 눈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자, 듀퐁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드뷔시는 정말 디퐁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드뷔시를 생각했던 친구들은 이 드뷔시의 결혼을 축하해줬다고 해요. 1899년 10월의 어느 멋진 날 드뷔시는 많은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친구로 왔던 사람들이 뭐 루이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작곡가 에릭 사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저 사람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뭐 이제 뭐 남봉꾼의 그런 기질은 버리겠지. 자, 어땠을까요? 이 릴리와의 결혼 생활.
자, 이 릴리와의 결혼 생활 잘 했다면 제가 드뷔시를 낭봉꾼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5년이라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결혼 생활 중에 드뷔시는 자신의 제자의 엄마이자 아마추어 성악가인 어느 은행가의 부인과 또 눈이 맞게 됩니다. 대단하죠? 참나. 자, 잠시 남봉꾼 드뷔시는 잊고 이 드뷔시의 작품을 한 곡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엠마 바르닥을 만나던 이 사이에 드뷔시는 어마어마한 곡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딱 이 시기가 엠마 바르닥과 같이 도피를 하던 시기였어요. 엠마 바르닥도 유부녀였고 드뷔시도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나가지고 도피를 하던 시절에 어마어마한 곡이 또 탄생을 합니다. 그 곡이 바로 드뷔시의 관현악곡 바다라고 하는 곡이에요. 프랑스 말로는 라 메흐라고 하는 곡인데 오늘날에는 가장 거대한 관현악곡으로 꼽히는 한 곡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는 세계의 교양적 스케치라고 하는 이 곡은 엠마 바르닥과 도피 생활 중에 쓰여진 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바다라고 하는 곡을 들으시면 아마 저랑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엠마 바르닥과 함께한 도피 생활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은 생활이었을까요? 엠마 바르닥과 함께한 도피 생활은 평온한 그런 바다였을까요? 이 곡을 들으시면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곡이 바로 드뷔시의 교향곡 바다라고 하는 곡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뷔시는 음에 색을 입혔던 작곡가, 그리고 인상주의 음악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음악의 중심을 프랑스로 바꾼 사람, 바로 드뷔시죠. 드뷔시는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모습, 예를 들면 바람, 구름, 파도, 그다음에 파도가 치는 그 물보라, 이러한 것들, 움직이는 것들을, 시각적인 것들을 관현악곡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요한 바다 저편에 떠오르는 일출과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한 것일까요? 1악장의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다 위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2악장은 파도의 유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부서지는 파도의 느낌이 나는 그런 2악장입니다. 바람과 바다의 대화. 어떤 느낌이 나실까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폭풍우 같은 느낌을 주는 악장이 바로 3악장입니다. 오늘날 가장 거대한 관현악곡 드뷔시의 바다 꼭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남봉꾼 드뷔시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엠마 바르닥과 결혼한 드뷔시. 자, 첫 번째 결혼한 릴리 택시에 역시 프랑스 콩코드 광장에서 권총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공공 장소에서 권총 자살을 시도하게 되죠. 총알은 가슴에 박혔지만 다행히 목숨을 잃진 않았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드뷔시가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길래, 어떠한 인물이었길래 이렇게 많은 여자분들에게, 여성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은 프랑스 전역 신문에 제 1면을 장식을 하게 되고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인해서 드뷔시의 친구들 그리고 후원자들은 다 드뷔시를 떠나게 됩니다. 1904년 엠마 바르닥과 결혼식을 올린 후에 이 바다가 이제 초연을 하고 난 후 한 2주일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이 엠마 바르닥과 드뷔시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름은 클로드 엠마입니다. 정말 이쁜 딸을 얻게 된 드뷔시. 그나마 조금 위안은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친구들과 후원자들은 다 떠났지만 그래도 또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소중한 딸을 얻었으니까요. 이 드뷔시의 가족들은 사실 처음 시작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순탄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면 드뷔시도 유부남이었고 엠마 바르닥도 유부녀였습니다. 1904년 결혼을 하긴 했지만 이 양쪽 다 이혼 소송에 걸리게 됨으로써 이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1908년에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과의 행복했던 시간도 그리 길진 않았어요. 왜냐면 드뷔시는 직장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1차 세계대전 말쯤인 1918년 3월 25일 독일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총 3편에 걸쳐서 남봉꾼 드뷔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사랑이 바뀔 때마다 나왔던 드뷔시의 걸작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드뷔시, 남봉꾼 드뷔시의 이야기들만 보면 정말 못되고 나쁜 사람, 정말 상처만 남기고 떠난 그런 사람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드뷔시의 개인적인
사생활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정말 크죠. 하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과 음악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 특히 프랑스 음악을 사랑하는 드뷔시의 마음은 20세기 프랑스 작곡가들에 비해 월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사생활과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배울 점은 하나도 없겠지만 음악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고 음에 색을 입혀서 새로운 음색을 만들어냈던 인상주의 음악의 최고봉 바로 드뷔시입니다. 남봉꾼 드뷔시는 좀 잊어주시고요. 아름다운 드뷔시의 음악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순간의 움직임을 포착했던 그의 음악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음악에서 색채감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컬촌TV 피아니스트 김용진이었습니다. 안녕!